그동안 부산 경마장에서 7명의 기수와 마필 관리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을 이제 다시 살릴 순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기수와 관리사들을 위해서 더 이상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막기 위해서 죽음의 경주를 멈추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 광화문에 시신을 실은 운구차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분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운구차 안에는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82일째입니다. 14년 동안 말을 타온 문중원 기수는 40살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그가 도대체 왜 이런 모진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운구차는 왜 이렇게 장지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빠 생각 많이 나요? 남편이 잃지 않을 거 알면서 카톡을 보내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딸인데 보낼 보다가 아빠 사랑해 하고 보내놨다. 늘 그랬던 것처럼 딸은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빠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더없이 자상했던 사람. 죽기 직전에도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챙겼습니다. 전날 크리스마스 선물 애들 거 준비할 때도 얼마나 울면서 준비했을까 싶고 혼자 유서 쓰면서도 얼마나 울었을까. 그렇게 문중원 기수는 유서 세 장을 남긴 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7번 마 도도한 기수 문중원. 도도한입니다. 7번 9번 1번 도도한과 9번 노멀 클래식 8번 러브레터. 그의 주검이 발견된 곳은 경마공원 내의 기수 숙소.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문중원 기수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일부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놀아나야 하는 현실을 비관했습니다. 부당 지시는 기수들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 기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가 부당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 기수도 기수 생활 내내 조교사의 부당 지시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10번 마 희망 소녀 기수 문중원. 남편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던지 말던지 안 하면 되지라고 하면 다음에 그 조교사가 말을 태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괴로워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었던 것 같아요. 14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현실. 부당한 지시, 부상의 위험, 면허 취소. 문 기수가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은 조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교사 면허를 따려고 애를 쓴 것도 바로 그 때문. 새벽에 이제 일을 갔다가 한 오전에 일찍 마쳐요, 기수들은. 10시, 10시 반 이쯤에 마치면은 집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바로 독서실에 가서 자격증 딸 때까지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잠만 자고 또 일하러 가고. 그래서 한 번에 합격했죠. 2015년
어렵게 조교사 면허를 땄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사회에 심사가 남아있었습니다. 자비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마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위탁받을 말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말이 40여 마리가 넘었습니다. 그 말을 그 목장에 있을 때 문기수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조교사 해야 된다고 말기탁 관리해도록 해가지고 내가 두 마리나 아마 그 사인해준 적이 있어요. 심성도 착하고 열심히 하는 편이었으니까 아마 기수하다가 이래 하면 기존 경쟁력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심사 때 발표할 사업 계획서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들려왔다는 소문들. 나 이번에 마사 대부를 받는다. 처장하고 뭐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있더라. 나 이제 임기 2년 남았으니까 너 빨리 준비해라. 이번에 너 붙여줄 테니까. 자기 있는 한 기수 출신들은 조교사를 안 시킬 거다. 2년 연속 탈락의 고배를 마신 문기수. 합격자는 예외 없이 소문 속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면접 들어오고 그 다음 날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마주가 전거통이에요. 어디서 들어오고 왔는지 몰라도 이번에 조교사 두 명을 뽑는데 면접을 보는데 누구누구 된다. 어김없이 몇 개월 뒤에 딱 그 두 명이 딱 돼요. 그러면 이라는 분은 고위 간부층이랑 연락을 하고 대충 정보를 듣는 거죠. 벌써 정해져 있어요. 다음의 TO까지도 미리 정해졌습니다. 표정부터 달랐어요. 그때는 제가 막 어떻게 말을 붙이고 다가가야 되지 못할 정도로의 큰 충격이었었고 남편의 유서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라고 했잖아요. 정말 앞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TO가 나면 준비를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후년 그 후년이든 다 정해져 있으니까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겠죠. 심사는 공정했을까? 근속 연수나 위탁마의 두수 등을 보는 정량 평가의 경우 대부분 지원자가 만점을 받습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데요. 2018년 문기수의 정성평가 점수를 보면 외부 위원들에겐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내부 위원들에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어느 한 사람의 손에 좌우될 수 있다. 이건 마사회의 그 심의위원 다섯 명이고 외부 심의위원 두 사람인데 네. 그 마사회에서는 뭐 다섯 명 같은 뭐 문기수는 유서에 심사 과정에서 겪었던 부당함, 고위직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마사회 직원의 조언, 심사를 총괄했던 고위직 인사의 이름까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문제의 인사는 현재 직위부여 해제 중입니다. 어떤 모습을 봤냐면 꿋꿋하였어요. 다 인사 다 하고 웃으면서 어, 다 해보세요. 어, 어째라. 어, 정리님 술 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지 이름을 룰을 하고 사람이 한 명이 갔는데. 문기수가 지목한 고위직 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신데요? 아, MBC PD수첩에서 왔습니다. 예. 유서에 보니까 마방 대부 심사 얘기 나오던데요. 하나 없습니다. 그 좀 과정이 공정했나요? 네. 기준으로 선발된 거죠? 장님. 자, 일부 조교사들이랑 친분 관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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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는 이번 심사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저희가 더 발빠르게
그 수사 경찰에 진정을 통해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료 제공이라든가 그 조사 내용들을 전달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째 담당 수사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수사를 자꾸 얇게 있죠. 사회 양파를 해가지고 그때 한 번에 한 번이 있는 수사는 합의가 되면 수사가 되어있습니다. 나 잘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척도 잘 되고. 겨울바람이 매서운 도심의 한복판. 가족들은 여전히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시신을 내가 제일 먼저 와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두 주먹을 꽉 거기에 쥐고 이는 이를 꽉 깨물고 눈이 떠 있었어요. 시신이 지금도 그 눈에 오는데 그래서 그 눈을 내가 감겨줬고 마지막으로 그 몸을 이렇게 만져줬는데 야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고 마사 회장은 유족 면담조차 거부했습니다. 3년 전에 임명된 국회의원 출신 마사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위, 노사의 소통과 상생이 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이 또한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제어할 저는 그 내용은 좀 지났지 않느냐. 그 마사회 자체적 자정 능력보다는 외부 기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그 한 번 더 뭐랍니까 내부를 관리하고 또 그다음에 진단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공이 있어야.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고인의 49제를 올렸습니다. 마사회가 남은 이들의 눈물마저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